하선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남땡님, 네, 모리님, 남문자님, 뚱이맘님, 박채방님, 이영호님, 네, 종달길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궂은 날씨지만 모두들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s 아카시아님, 가을님, 건세영님, 이현철님, 몬스터님, 신은성님 반갑습니다. 우리 젊은 인생이 안녕하세요. 젊은 인생 반갑습니다. 네. 젊은 인생이 어저께 제가, 제가 동탄호수공원에서 기다렸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네. 반갑습니다. SK 날단 님, 윤미용 님, 가을여행 님, 행복 랠리 님. 네. 반갑습니다. 젠나드 님, 이용덕 님, 우리 앤 님, 안녕하세요. 네. 달빛 님. 말죽거리님 시골친구님 네 오혜성님 반갑습니다 우리 햇살님 안녕하세요 네 종환님 라피존님 네 반갑습니다 화창한 봄날님 경숙이님 우리 정아신님 안녕하세요 네 라인김님 안녕하세요 희망님 네루여 루비사랑님 어, 젊은 인생님, 젊은 인생님 안 오셔도 제가 울면서 찾고 있었어요. 네. 네. 김화수님, 우리 알차게치원님, 안녕하세요. 수선아님,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이시네요, 수선아님. 아이고, 하트,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주식요리사님, 우리 열심 일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명자님, 전쟁터님, 써니기님, 네. 시드니에서 좋은 아침 인사드립니다. 아우, 부럽습니다. 네 조병환님, 버블 사랑님 네, 모두 반갑습니다. 싹카툰님 안녕하세요. 박주원님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박주원, 조사랑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현재 800명, 900명 들어오 고 계시네요. 네 좋아요 안눌르신 분들은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잠깐만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자, 이제 방송 좀 진행할게요. 음.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 준비해 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제 돈이 없으니까 자판기 커피 두개 갖고 기다릴게요. 자, 이제 오늘 미국 시장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미국 시장은 휴장입니다. 음. 미국 시장 브리핑.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휴가가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뭐 기억 나실지 모르겠어요. <laughs> 어, 저는 이제 12,900포인트, 어, 여기 이상, 그죠? 12,900포인트 이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미국의 부치한도 협상은 결국 될 거다.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될 거냐, 아니면 내려왔다 갈 거냐, 뭐 그런 문제였죠. 근데 저는 이제 일단은 비식, 주식 비중을 줄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리고 12,900포인트 정도 올라오게 되면 부채안도 협상이 타결이 되면 한번 슈팅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갔다가 내려와서 부치 한도 협상 얘기 나와서 이정고점 까지 근데 지금은 이렇게 냈다가 조정이 나올 줄 알았는데 슈팅 나온거 잖아요 부치 한도 협상에 대한 네부치 한도 협상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6월 1일 정도 되면 미국이 <laughs> 어 현금이 바닥이 나고 그래서 디폴트가 될 거다 예, 예상을 했죠 근데 이제 일단은 6월 1일에서 언제까지? 6월 5일로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죠? 미뤄진 상태예요. 네, 미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어, 협상 가능성, 타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죠? 음, 자 볼게요. 29일 <웃음> 미국의 Memorial <laughs> 그죠? 자 그리고 기존 6월 1일부터 6월 5일로 부치안도 협상 날짜가 수정되었어요. 그죠? 네, 수정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번 주에는 이제 어... 이번에 이제 끝났어요. 이제 뭐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부치안도 협상은 이제 신경 안 쓰면 되고, 부치안도 협상이 타결이 되든 안 되든 지금 현재 주가가 어, 미국의 주가가 고점이냐? 도대체 어디가 고점권에 있느냐? 어, 이게 좀 중요하고요. 지금은 일단은 이제 경제 지표라든가 이슈 뭐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예, 고점이 어디고 우리는 주식을 어디서 좀 비중을 축소할지 너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네. 상승 추세에 있다가 여기서 한번더 슈팅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뭐큰 변화는 없습니다. 요요12,900 나스닥 기준으로 어요 이상권 되면 좀 줄이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그다음에 6월 달에 이제 중요한 이슈가 FOMC가 예정돼 있죠. 13일, 14일. 네, 6월 13일, 14일 예정이 돼 있습니다. 어뭐 뭐 6월 FOMC 회의에서는 뭐 금리 동결이겠죠. 네, 금리 동결이에요네 금리 동결 그 다음에 쭉 보면 뭐 크게 뭐 비농업부분의 고용자 수 18만 8천 명 네, 기록할 것이 예상된다 근데 뭐이 비농업부분의 고용자 수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중요한 지표는 아니에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실업률은 지금 3.4였죠. 3.4에서 3.5 정도 네, 살짝 좀 오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있죠. 네, 임금 상승률 이렇게 한0.3% 정도 네, 상승할 것으로 보여져요. 작년 대비해서는 4.4% 네, 임금이 어, 그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제, 최저 시급 같은 거, 그거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어, 그 다음에, 30일날은, 중요한 게 뭐, 크게, 경제지표 중요한 건 없습니다. 는 30, 30일날은, 미국이에요. 여기, HP, 어, 휴렛 패커드, 실적 발표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월 31일. 자, 5월 31일은 시카고 연준은행, 네, PMI, 이거 발표했습니다. 중요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연준의 베이지북. 요 정도. 그 다음에 6월 1일. 자, 6월 1일. 6월 1일은 이제 5월 달에 이제 ADP 고용 보고서 발표입니다. 고용 보고서. 그다음에 주간 신규 실업 청구자 수 발표입니다. 이렇게 좀 발표하고요. 음, 그다음에 2일날, 6월 2일. 6월 2일날은 이제 비농업 부분의 고용 및 실업, 실업률 발표. 미국이에요. 네. 네, 이렇게 이제 보면 뭐 그렇게 뭐 되게 중요하고나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네, 나스닥 하고 다 한번 볼게요. 자, 보면, <laughs> 상대적으로 어 다우존스가 소외가 많이 됐죠. 다우가 나스닥에 비해서 소외됐습니다. 여기 보면 r s i 가 45예요. 그렇죠? 45. 나스닥은 어떻게 돼요? 70권 왔죠? 네, 70권 왔어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어 저는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좀 지진하고 올라가기 보다는 좀 조정 나올 줄 알았거든요 조정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부채 안도 협상에 대한 타격 가능성 높아지면서 여기 전고점 돌파 했죠 근데 이제부터는 되게 제한적 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거는 음 제한적 상승이고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상당히 좀 크게 상승하기 힘들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이 나사금 급등했는데 쫓아갈지 어부도 좀 한번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 최대한 올라갈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저는 12,900 포인트에요. 900에서 최대 어, 13,200 포인트입니다. 네, 13,200 포인트. 네, 여기에서는 어 여러분들 비중을좀 축소하는 쪽으로 가세요. 네. 이해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다가 특히 나스닥이 13,200 정도 왔는데 주식을 많이 사면 안 돼요. 조 정도로요. 네. 네. 네, 문자 안 갔어요. 네. 자, 아셨으면 7번 한 번만 찍어 주세요. 네, 아셨으면 7번. 네. 아셨으면 7번. 아셨죠? 네. 요것만 기억하세요. 네. 요것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는, 아, 그런 건난 신경, 신경 안 쓰고 그냥 계속 뭐 주식을 사거나 홀딩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요기죠. 요기. 꼭 이거만 고민하세요. 여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뭐 고점이 저는 이제 고점 예측할 때 장대 양봉에서 강할 때 예측하는 거고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나는 그런 거 신경 없이 추세를 보고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2,700 포인트 여기 이탈하면 안 돼요. 여기 이탈하면 줄여야 돼요. 무조건 네 여기 이탈하면 주식 비중을 좀 줄이세요. 네 됐죠. 그리고 다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나중에 저는 이렇게 될 것으로 보여져요. 얘 예, 나스닥이 이렇게 여기서 12,000에서 1 3 2 0고점에 오게 되면 조정 나오죠. 근데 다우는 이제 상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나스닥 시장에서 다우 쪽으로 조금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네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 참고 하셔갖고 네. 매매 대응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볼게요. 자,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 국내 시장입니다. 네. 결국 네. 어요 사이에서는 좀 조심하자. 나스닥이 요 사이에서 조심하자. 자,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이 보면 이제 2,500 58포인트, 어, 0.16 정도 상승했죠. 개인 투자자들은 좀 매도를 많이 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대거 샀습니다. 이렇게. 어, 외국인들이 천, 구, 천, 구십삼억 정도. 기건 팔았죠. 네. 외국인들이 이렇게 주식 많이 사는 건 뭘까요? 네. 환율도 불안하고 그랬는데 많이 사죠. 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주식이 싸다 뭐 이런 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당연히 이렇게 이제 구천억 정도 매수가 잡히면 IT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주식을 많이 사는 거겠죠, 그죠 네, 많이 사는 겁니다. 아, 반도체 업황에 대한 호재, 그다음에 업황 개선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특히 IT 업종, 삼성전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코스닥은, 음, 8 4 3포인트고요 뭐, 특별하게 이제 주체는 없어요. 네, 수급 주체. 우리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 좀 약간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다르죠. 네, 여기 보면요. 왜 다르냐면, 수급의 주체인 외국인들의 매매가 어, 코스닥과 코스피에서 완벽하게 정반대적으로 가요. 그죠? 코스닥은 적극적으로 사기보다는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코스피는 확실하게 매수하고 있잖아요 그죠? IT 그러니까 이제는 코스닥이 코스피에 대비해서 소외될 수 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게 한달전두달 전에 보면 이 반대였어요 반대 거의 코스피 쪽에는 외국인이 별로 안사고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많이 샀죠 그 이유는 뭐예요 에코나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해서 어,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코스닥 쪽이 외국인 플러스로 잡혔는데 지금은 에코나 에코프로가 추세가 이제 꺾이고 네 it 쪽으로의 외국인 자금이 넘어가면서 확실하게 시장이 어 코스피 중심으로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 근데 이제 코스피 쪽으로 시장이 좋아지더라도 수익률은 당연히 코스닥 쪽이 더 좋겠죠 네. 나는 나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자 그래서 오늘 한번 좀 볼게요 <laughs> 자, 보시면. 자, 오늘 코스피 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코스피는 21선 위에 있잖아요. 이미 21선 위에. 그죠? 자, 근데 코스닥은 어때요? 코스닥이 21선 근처에 있죠. 확실하게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이 코스피 쪽으로 쏠리니까, 어,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대비해서 상당히 약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미국의 나스닥이 전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오늘 돌파하죠 분명히 돌파합니다 돌파해요 오늘 전략은 어떻게 하냐면 음, 오늘은 돌파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음 미국 나스닥이 고점지가 이제 뭐 제가 봤을 적에는 한. 한 목요일 정도 될것 같아요. 목요일. 쉽게 설명드리면 자, 미국의 나스닥이 고점이 올때요게한 목요일 정도 보이거든요. 고점이나 이번주 목금 정도 되면 조정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조정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이렇게 이제 분할로 좀 줄이는 게 좋아요 오늘은 아마 좋을 겁니다 특히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다시 좋아지겠죠 삼성자가 지금 7만원에 올라왔잖아요 그죠 네, 제가 이제 7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음, 단기 1차는 7만원이고요 중장기로 갖고 가실 분들은 9만원입니다 삼성자가 다시 9만원 간다고 하면 어, 당연히 코스피도 네, 상당히 좋아지겠죠 2700 이상. 하반기에는 저는 이제 2700, 750 네, 이상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증권사들이 하반기에 코스피 전망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참고하는 거예요. 코스피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네. 자, 하반기에는 이제 AI, AI 관련 반도체. 종목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네. 요거는 제 의견이 아니고 예, 증권사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제 증권사들이 AI나 AI 관련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유 유망하다. 예. 아, 그러면 이게 이제 왜 유망한지? 예, 그리고 이게 저가에 있는지 사도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죠. 그렇죠? 대부분의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에 AI를 접목하고 있다. 그죠. 채 GPT, 뭐, 이런 건것 같아요. 제가 봤던채 GPT.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성장성 있는 기업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였잖아요. 네. 바이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로봇, AI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매출로 연결이 되어야 돼요. 성장,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매출이 찍혀줘야 되는데, 특히, 바이오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매출이 연결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임상 1, 전 임상, 임상 1, 2, 3, 그 다음에 뭐 4까지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판을 하는데, 시간이, 시간과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AI 같은 경우에, 채 GPT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어, 느 정도, 이 상업화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이 어, 빠르게 접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특히 AI 관련해서는, 어, 매출가 직결, 빠르게 직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반기에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 아, 어,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한번 좀 볼까요? 차트를. l g 에너솔루션 네, 단기적으로 이제 분리조변 하단 상단선에 네, 저항받고 있죠 자 뉴스를 보면 이제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네, 현대차와 북미에서 5조 7천억 네, 합작 법인을 설립 2 0 2 5년 네. 가동을 목표로 반도체 쌀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네. 5조 7천억이면 연간 30만 됩니다. 생산.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현대차, 현대차나 기아차의 배터리 셀을 합작법인을 통해서 미국 내에서 공급하겠죠. 네. 어, 현대그룹,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전용공장, 기아는 존치야 그죠?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공급처. 네.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에서는 어차피 어, 테슬라가 자체 배터리 생산을 앞으로 더 가속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완성차 회사들도 배터리를 직접 제조하지 않으면 어, 판매, 가격 경쟁 중에서 밀리기 때문에 합작 범인을 통해서 어, 어느 정도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laughs> 자, 현대차그룹이 미국에서 IRA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할수 있다. 여러분들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 모델 3와 EV6의 가격 차이가 1,600만 원 정도 납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률이 모델 3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 지금 미국에서의 우리 현대차의 전기차 점유율이 2등에서 지금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빠르게 어,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음, 중국에서 이제 마이크론 반도체 사용 중단. 네. 인스퍼, 레노버. 반도체 사용 중단. <laughs> 자, 인스퍼나 레노버가, 레노버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뭐, 노트북, 그죠? 네, 컴퓨터 관련해서. 마이크론의 출하를 중단을 요청했다. 자, 이게 지금, 어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냐? 마이크론이 이제 중국 시장에서 매출 비중이 약한1 1 정도 됩니다. 11%. 네. 11% 됩니다. 자, 서버용 메모리 부품용 D램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일단은 뭐 마이크론은 어, 제재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삼성전자는 호재겠죠. 그죠? 네. <laughs> 중국 서버 기업들이 움직임 중국의 제재 즉각 효력이 발휘될 수 있다. 삼성전자한테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지난해 마이크론 매출 정체가 중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입니다. 11%. 네. 이 11%. <laughs>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에게는 악재지만 삼성에게는 좋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어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금. 국채, 그죠? 채권, 미국, 미국 국채, 달러. 네. 근데 이제 비트코인도 이제 안전자산으로 지금 뭐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죠? 비슷하게 동조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이전에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움직였냐면 주식하고 좀 비슷하게 움직였죠. 죠 그렇죠? 주식시장이, 어 먼저 움직이면 비트코인도 좋고, 이제 비슷하게 움직여요. 장이,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이 상승장으로 돌아가서면 비트코인도 같이 좋아져요. 그죠. 네. 지금은 안전자산인 금가 어, 동조화가 되고 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게.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그런 리스크. 네. 그것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인플레이션 해치수단. 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주들 네, 바이오주들 지긋지긋하죠 네, 어, 안 올라가고 있고 네, 지긋지긋합니다 너무 이제 안 움직여서 힘든데 이어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들이 반등 가능성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5월달에 6월 2일날 아스코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참석하는게 앱클론 네, 앱클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장이 좀 힘든 이유는 이렇게 어떤 이제 예전 같으면 네, 아스코라는 이런 재료가 있으면 거기에 참석하는 직접적인 수혜주 외에도 바이오테마의 전체적으로 테마가 형성돼 다 올라가는데 네. 지금은 아스코가 열린다. 그러면 그때 참여하는 기업 직접적인 수혜주만 움직이기 때문에 어, 매매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네, 앱클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제가 이제 5월달에 계속 어, 5월달 이슈에서 6월달에는 이제 아스코가 가장 큰 이슈다 말씀드렸는데, 자, 5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좀 볼게요. 네,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긴 했죠. 네, 올라왔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별로 많이 안 올라온 것 같아도, 17,000원짜리가 22,0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이, 이거는 이제 아스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가겠죠 그럼 6월 1일이나 2일 기준으로 해서 어, 매도해야 되겠죠 그죠? 네, 매도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2일 아스코에 대한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근한다 라는건 네, 에클로는 별로예요 에클로는 별로고 어, 매도, 네, 매도쪽으로 보셔야 돼요 <laughs> 자, 지금 이제, 이, 이, 왜 바이오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냐. 이제, 배터리나, 배터리 쪽은 이제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2차전지 쪽은, 네, 이제 하면 안 된다고 봐요. 2차전지는 이제 하지 마세요. 2차전지. 우리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휴가가기 전에 드렸던, 어, 한번 좀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보세요. 이, v v 첨단 소재. 이것도 이제 한30% 올라갔죠. 이거 올라왔고이 강원에너지. 이게 나쁜 에너지라고 계속 뭐, 얘기했죠. 근데 강원에너지, 이것도 급등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레몬도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이게 EV 첨단 소재, 강원에너지, 전고체 쪽으로 갈 거다. 말씀드렸죠. 차이글 자이글은 한60% 정도 올라갔죠.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급등 했다가 우리가 테마주들 낙폭과 대해서 술적 반등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끝났어요. 네, 아, 이제 앞으로 시장이 좋더라도 어 얘네들이 이제 기업 가치에 따라서 올라간 것도 있긴 하지만 테마에 의해서 상승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2차전지 쪽은 이제는 하면 안 됩니다. 네. 2차전지 쪽은 그냥 좀 피하시고 자, 여기서 말씀드린 건 이제 성장주에서, 어, 그 다음에 이제, 아, 맞다. 마지막으로 제가 휴가 가기 전에 우리 대박 났었죠? 휴마시스들렸죠 휴마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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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것도 뭐, 상한과 같죠? 준상가 네. 이것도 되게 참 희한해요. 이게, 이게 운이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수익나요.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그냥 제가 차트 보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그, 뭐, 진단키트 관련해서, 그죠? 네. 그 관련해서, 그 뭐였죠? 원숭이 두창인가요? 뭐 하여튼간 뭐, 국방부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래서 이게 준상학과 같는데, 이건 사실 운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운이 좋아서. 실력이기보다는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네. 되게 좋은 겁니다. 내가 갑자기 주식을 샀는데 갑자기 그게 어떠한 테마로 형성됐거나 엮여져서 갑자기 상악가가고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우리가 저번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성장주 위주로 상승했지만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자를 필두로 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재미없어요, 소요되고. 삼성자 안 갖고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또뭐사한가가 없고 뭐10% 이상 상승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이때 당시에는, 어, 에코나 에코프로 2000원 쪽에 쏠리면서 나타나면서 또 다른 애들은 좀 많이 좀 소외됐어요. 자, 그래서 성장주도코스닥에 성장주 찾기가 좀 힘든데,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습니다. 뭐 어떠한, 뭐 제가 봤을 적에는, 어, 제가 이제 수요일날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릴 건데, 앞으로 6월 달에 어떤 테마들이 움직일지는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을 할수 있어요. 네. 네. 아, 마약 진단 키트였네요. 네. 그죠. 산호니까 갑자기 뭐 진단 키트 검사한다 그러면서 사항가가고, 뭐 이게 참 운이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익이 납니다. <laughs>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겪어봤어요. 그냥 갑자기 뭐 차트 보고 들어갔는데 호재가 나서 사항가가고 테마가 형성되고, 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될것 같냐면, 이게, 이 성장주 쪽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거는, 성장주에서 이제 바이오 쪽을 얘기하는데, 바이오 쪽도 괜찮긴 해요. 근데 저는 일단은, 이제, 코스피 쪽,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삼성전자 외에 IT 업종, 시가총액 상위 업종들이, 이제 조정이 올때 넘어갈 것 같아요. 이게 조정이나 차익실현 매물이 형성되면 네, 이 성장주 쪽으로 성장주로 갈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가 예측은 삼성전자, IT 업종이 어디서 조정이 들어올지 이거 봐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서 해 이쪽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네, 얘들이 조정이 나올 때 성장주 섹터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줘요. 근데 바이오 쪽 말고 성장주 가면 바이오만 있는건 아니잖아요 어, 우리 뭐 게임도 있고 메타버스도 있고 어 우리 손열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임정환님 네 감사합니다 라벤더님 네 감사합니다 네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중요하세요 이거 얘가 조정 들어와서 성장주로 순환매가 넘어가는지 네, 요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고 매매 하셔야 됩니다 자하반기에 반등을 위해서는 스타 종목이 나와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죠. 뭐 제가 봤더니 별로인 것 같아요. <laughs> 자 일단은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반도체는 당연히 이제 상반기는 에안 좋고 네, 자동차는 좋고 네, 하반기에는 이제 반도체 좋다라기보다는 회복되고 네, 회복됩니다. 자, 우리나라 자동차 비중이 이제 6.8에서 11.6%로 상당히 높아졌어요. 네. 3등에서 2등으로 높아어 우리 뽕왕이님 안녕하세요. 네. 김정한님. 네. 반갑습니다. 어, 3등에서 2등으로 높아졌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봐봐요. 에코프로가 공매도 장고 1조가 넘습니다. 1조가. 네. 공매도 장고가 1조가 높다. 1조가 넘는다. 네. 1조 이상이다. 되게 많겠죠? 그러니까, 이 공매도를, 공매도가 많다는 거는 뭐예요? 하방 쪽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죠? 네. 자, 23일 기준에서 에코프로의 공매도 장구가 1조 97억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에코프로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 2차 전지 섹터들의 조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어, 여러분들 방송, 그, 8시 40분입니다. 8시 40분. 네. 자, 관심주. 우리 8시 40분 관심주죠. 8시 40분 관심주. 자, 8시 40분 관심주 공개하기 앞서서 뭐 해야 되죠? 여러분들? 네, 뭐 해야 돼요? 좋아요 해야죠. 좋아요. 네. 좋아요. 자, 좋아요 1200개. 네, 좋아요 1200개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3242명 와 계시는데, 네, 좋아요 한 번씩 싹 눌러주세요. 자,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올레드님 안녕하세요. 네, 저 휴가요. 네, 어, 저 휴가는 우리 성우가 입번에서 이번에서 네, 휴가에 3일 정도를 네, 우리 우리 아들 케어하다가 네, 케어하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laughs> 그래서 호텔 예약한 거다 날아가고 호텔 예약 네, 환불 못 받고 다 날아갔어요. 날아가고 서 케어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네, 그리고 왔어요. 그래서 휴가 휴가다운 휴가를 뭐 즐기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뭐 아들 네 케어하다가 왔죠. 네, 네, 퇴원해서 네, 퇴원은 했고요. 수족공 거예요. 수족공 올려갖고 네. 그래서 이제 뭐 휴가는 뭐 병원에서 지냈습니다. 좋아요가 지금 몇 개죠? 아유, 좋아요가 700개뿐이 안 되네. 자 좋아요 천이 얘기 빨리 부탁드릴게요 이게 좋아요가 없으면 오늘 진짜 오늘은 관심도 없어요 오늘 장전 관심도 없어요 장관 관심 추 좋아요 천이백 개안 되면 없어요 패스합니다 네네아 그래요 어, 우리 올레드님도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하셨어요 아이니네 자, 우리 이제 딱 10초 안에 이게 1200개 안 되면 좋아요 저기 관심 좀안 되는 거예요. 10초 안입니다. 10초. 카운트 합니다1 2 3 4 5 6 7 8 9 10 없어요. <laughs> 네, 오늘 오늘 관심 좀 패스. 오늘 장전 관심 좀 패스예요. 없어요. 네. 오늘 어, 네, 장중에, 이제, 장중 관심주는 안 됐으니까, 우리 이제, 좀 이따가, 어, 우리, 장중 관심들과 좀 합시다. 이게 9시 20분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공지 하나 좀 할게요. 자, 신현식 낙폭가 대, 네, 유튜브 구독 시, 네, 구독해서 사진이나 인증, 요거를 보내주시면 유료 강의 ppt 자료 보내드립니다 근데 이 유료 강의 ppt 드리면 요거 보시고 우리 그 와우 넷 오늘장 모사지 있죠 예, 여기 방송에 들어와서 제가 장중에 나가는 관심주를 요 유료 강의 ppt 공부하고 오면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상당히 좋아요 네 아셨죠 네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 와우넷 111 골뱅이 네이버 닷컴 이에요 와우넷 111 네. 1111이 아니고 이제 111 네이버 닷컴으로 구독 인증한거에서 보내주시면 유료 항의 ppt 저녁 6시 오늘 신청하면 내일 저녁 6시까지 드립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좀 알고 계세요 네 링크 올라왔으니까 클릭하셔서 고하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좀 보면요 우리 최근에 이제 그 제가 관심주 장전 관심주 한번 보면 요거 보세요 이 5월 2일날 강원에너지 드레스 쪽에 마이너스 갔다가 코콤도 이렇게 수익 많이 났고 갔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고 지금 보면 데모는 이제 5월 4일날 된것 같은데 이게 이것도 이것도 진짜 운이 좋은 거예요. 네. 운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데모도 드렸는데 갑자기 시간 으로이 어, 호재가 나오면서 이게 48% 올라갔습니다. 48% 이틀 동안 네. 그죠그 다음에 5월 17일날 자익을 60% 올라갔고 그 다음에 5월 1 0일날 3기 E.V. 이건 14% 5월 어 15일날 EV 첨단 소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린 거 휴마시스 이것도 한30% 올라갔죠. 그렇죠? 네,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laughs>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에코프로가 지금 보면 어 갑자기 이렇게 공매도 금액이 늘어났잖아요. 네, 4천억 이상 4,658억으로 공매도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네. 아, 성동이님 다시 신청해 주세요. 예전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laughs> 아, 홈 이슈 달타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시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5월 소비자 신뢰 수 발표 있고요. 그다음에 어, 우리가 그 반도체 업종들, 엔비디아 주가 급등, 그러면서 반도체 업종 상승. 했습니다. 어,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수가 6.8% 올라가면서 반도체 업종들, 우리 저번 저번 주에 삼성전자 엄청나게 올라갔죠. 삼성전자 볼까요?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laughs> 삼성전자 보세요. 이게 이제 그디어 제가 아 근데 지금 너무도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삼성전자 우리 주주들 500만 주주들 여러분들 아. 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네, 버티고 있으니까 그 오지 않을 것 같았던 7만 원짜리가 올라왔고, 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파신 분들은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거죠, 그죠? 네, 뒷목 잡고 네, 뒷목 잡고 쓰러져 쓰러집니다. 네. 이잘 버티신 분들은 이제 우리, 얼마입니까? 이 10만 전자? 이때? 10만 전자. 이 10만 전자 갈까요? 저는 10만 전자 갈라 그러면, 시간 좀 걸리긴 하겠지만, 갈것 같아요. 되게 오래 갈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올해 삼성자가 하반기 어팡이 좋아지고 한다면, 진짜 많이 오면 8만원입니다. 8만원. 네,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버틸 만큼 버텼고, 어, 배당도 받았고, 이제, 아, 난 수익이다. 나는 이제 3, 4원자를 사, 끌고 가는 것보다 다른 주식을 사서 수익 내는 게더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는 5일 선이 이탈하면 축소, 축소. 5일 네. 선이 이탈하면 축소입니다. 그리고 중장기 투자자 여러분들은, 어, 더좀 갖고 가셔도 돼요. 네. 저는 올해 8만원까지 봅니다. 근데 이제 어 8만원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거는 반대 사는 건 반대입니다. 8만원에서 삼성자를 매도하는 거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7만원은 7만원에서는 이제 뭐 매도를 해도 되는데 일단 단기 매도는 7만원 그 다음에 중장기는 8만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 거니까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아, 내가 이거 8만원까지 끌고 갈 때의 기회비용, 네. 그거에 의해서 다른 걸 투자할 때가더 좋을지, 투자 금액이 이제 크신 분들, 예, 네. 뭐, 억단위1 0억단위 되시는 분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8만원이에요, 8만원. 네. 단기적으로는 지금이 이제, 어, 요번 주 수요일 정도, 그때는 조정이에요. 음. 참고하세요. 네. 자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저점 통과에 대한 기대, 그죠 업황 좋아지죠, 당연히. <laughs> 아그 다음에 연성회로기, 인쇄회로기판, PCB, 뭐요것도 좋아지긴 있고있죠 반도체 기판 4월부터 반등, 예, 네, 당연한 겁니다. 메모리 기판 중심으로서 해 2분기부터 실적이 반등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메모리 기판도 당연히 좋아지는 거죠. 네, 당이 좋아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의 페라이트, 페라이트, 테슬라 페라이트 사용 가능성 재급 부각된다. 페라이트가 뭐죠? 뭘 대체죠? 히토류, 네, 히토류. <laughs> 자, 최근 주총에서 히토류 사용을 안 하고 파워트레인의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이 테슬라 얘기입니다. 테슬라, 네, 히토류 대체 페라이트가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페라이트 관련 주들이 급등하는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 브리핑은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오늘 동시 효과는 상당히 좋을 겁니다. 네, 당연하죠. 미국이 특히 미국의 나스닥 시장이 전구점 돌파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시초가 상당히 좋을 거야. 네,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이고. 오늘은 뭐 특별히 좀 매도라기 보다는 일단은 최대한 수목까지 끌고 가서, 네, 수목까지 끌고 와서, 어, 그때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동시효과 흐름 보구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이제 이 모의투자로 자동매매하는 거를 좀, 어, 그, 검색기 매매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인증서가 예, 예전에는 이제 인증서 없이도 됐던 것 같은데 이제 인증서가 있어야 돼요 모의도. 그래서 내일 할게요. 내일부터 아그 어 아침에 급등 주면 매 어떻게 하는지 네, 그거 보여드릴게요. 오늘 저 챙겨왔는데 인증서가 없어져서. 네. 자, 오늘 동시 효과 흐름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 코스피가 0.7 상승. 잠깐만요. 코스피가 0.2. 그 다음에 코스닥 0.48 상승. 삼성전자 1.6 5 상승. 이렇게 상승합니다. 지금. 잠깐만요. 그다음에 대부분 주식들 강보합 시장. 아이고. 강법이라는 거는 이제 뭐 1%? 1% 이내. 1% 이내 상승이. 네. 꼬북친님 안녕하세요. 네. 잠깐만요. 자, 이제 동시효과 볼게요. 자, 동시효과에는 광전자, 로지시스, 삼성제약. 삼성제약 뭐예요? 최장암. 네. 어, 로지시스, 디지털 화폐, 스튜디오 미르, OCI, 한미 반도체, 이스트, 매도팩토가 좀 여기 올라오네요. 매도팩토, 바이오, 코미콤, 라운테크, 시랩. C랩. 시랩은 이제 아시죠, 여러분들? 엔비디아 관련주 채취 PT 골프존 성호전자 에코캡 SKINX 와 SKINX 4%네 4%, %네, 4%. 네. 요정도입니다 요정도면 하락하는 애들 미동, 그 다음에, 소룩스 우선주, 잠깐만, ETF 제외. 서연, 풍선, 중앙에너비스. 뭐, 크게 뭐, 빠지고, 뭐, 그런 애는 없네요. 네. 개별 악재가 없는 이상 괜찮네요. 잠깐만요. 오늘 최치 PT 관련 주도이좀 올라나. 잠깐만. 요 자, 우리 일단은 유료 회원님들 문자 하나만 보내드릴게요. 네, 문자 좀 보내드리고 목표가 뭐 크게 변한 거 없습니다. 네, 회원님들. 근데 저의 그 방송 들으면 도움 많이 되시죠? 네. 도움 많이 되신다. 7번 한번 찍어 주세요. 네. 자, 도움 많이 되신다 7번 한번 찍어 주세요. 도움이 많이 되신다 7번. 네. 도움 많이 되시는 분 7번. 성장주 쪽으로 가야 돼요. 왜 제가 지금 오늘은 좀 왜... 그 그러니까 성장주 쪽에, 지금, 증권사나 이런 데는 바이오 쪽 얘기하는데, 바이오 쪽 말고, 바이오도 괜찮긴 한데요. 바이오도 말고, 다른 거. 네, 성장주 쪽으로 제가 이제 다른 거말씀드릴게 제가, 그, 5월 달에 움직인 테마가 좀 보이긴 해요. 네, 보이긴 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뭐 엄청 많이 실자 찍으시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안 들어오세요? 실자만 많이 찍고 4천 명도 안 들어오네. 아이구야. 네. 자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월요일, 화요일은 한번도 빠짐없이 그 8시부터 10시 30분 오늘짱 모사지 꼭 들어오셔야 돼요. 네. 요거 듣고 그다음에 11시 10분에서 11시 10분에서 20분까지 신현식의 신곡과 그거는 이제 그, 프리미로 프리미어인가요? 그걸로 하여튼간, 녹화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날 시장. 네. 그래서 꼭, 월화는, 네, 신현식. 꼭 들어오세요. 네. 많이 들어오셔야 돼요. 최장한 관련. 오늘 사실 이게 지금 SK 하이닉스가 좀 많이 움직여서 다른 애들이 조금 뭐 주춤하네요. 테마주들이.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안퇴하고 싶으신 분들은 속으로, 마음속으로 하세요. 이, 네 내뱉으면 안 돼. 아셨죠? 네, 안퇴하고 싶으신 분은 속으로 하세요. 속으로. 네. 피곤해요. 아유, 우리 깍지님 안녕하세요. 아, 체영매님 안녕하세요. 여수, 오동동. 네. 동백꽃.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사과 안되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동시효과 이렇게 됐고요 자 오늘은 일단은요 최 g PT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이제 기분이 좋아지네요 에코나 에코프로도 개비 강부합에서 시작합니다 삼성자는 1.5%에서 시작 예정입니다 네, 셀트리온도 좀 상당히 좋아요 셀트리온은 제가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얘기 했었는데, 그 이게 뉴스가 됐습니다. 뉴스가 됐고, 19만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9만원, 19만원, 뭐, 사거나, 사고 안 사고는 상관없는데요. 특히 19만원 이상에서 들어가는 거는, 네, 저점에서 사신 분들 차액션 물량까지 돼요. 별로예요. 네. 조심들 하시고. 네, 저는 이제 2차전지조도 다시는 하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갔다가 규적 만든 끝났다 다시 한번 내리면 또할 거예요. 네, 또할 겁니다. 네. 아, 오늘 그리고 장중 오늘 장중 관심 주잘 보셔야 돼요. 네, 오늘은 장중 관심주. 9시 20 이미 장정, 장중 관심주는 뽑아놨습니다, 이미. 이미 뽑아놨어요. 잠깐만, 오셔이가 되게 많네요, 오늘. 오셔이가 지금 호재가 있나? 어, 아, 2% 되네. 아, 이제 시작됐습니다. 선물이 요확콱 떠서 시작하잖아요. 그죠? 오픈했지도 드렸다고 같은데, 그죠? 오픈했지 드리지 않았나요? 잠깐만요 시켜줘아 어, 이게 제목 안 나오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7번 한 번만 찍어주세요. 목소리 잘 들리시면 7번. 네. 아, 목소리 잘 들리시면 7번. 자, 여러분들 이제 집중해 주셔야 돼요. 네. 오늘 관심 좀 나갑니다. 기다리세요. 잠깐만요. 제가 오늘 좀 찍어볼게요. 이제 뭘, 뭘 할지 찍을게요. 네. 아, 이거 근데 오늘 뭐 뭐야 이거 뭐 3,700만 원이 안 들었네. 아, 야, C랩이 엄청 많이 가네요. 잠깐만요. 준비하세요. 준비. 한 제가, 한3분 안에 3분 안에 합시다. 3분 안에 준 비해 주세요. 조 금만 찾아 볼게요. 아, 이게 왜 오늘 주, 지수 안 빠져요? 네. 신경 쓰지 마세요. 지수 안 빠지니까. jokes 잠깐만요. 자, 이제 말씀 좀 드릴게요. 30초 안에 이제 우리 오늘 관심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관심주 하기 전에 관심주는 뭐죠? 추천이 아니구요. 네. 셀프 매매입니다.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이런 거 없어요. 네. 셀프에요. 셀프. 셀프로 하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적에 별로다. 나는 이거 별로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어, 뭐 리딩 리딩이나 이런 거 없어요. 네. 리딩 없고 소개만 시켜줘요. 소개 소개 네. 그래서 개별적으로 추천주 아니고요.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어, 괜찮네. 조금 약간 좀 테마가 조금 빠지네요. 그죠? 네, 테마조으 약간 빠져. 네, 장은 신경 안 써도 돼요. 네.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죠? 자, 이제 할게요. 네. 많이 안 들어오셨네, 근데. 자, 오늘, 잠깐만요. 아이고, 잠깐. 자, 이제 남, 자, 오늘이 5월? 30일. 자, 오늘 관심주 나무 기술입니다. 나무 기술. 나무 기술. 네. 나무 기술이에요. 네. 자, 요거 여러분들 관심 주고요. 매매는 셀프. 네. 투자는 뭐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네.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나무 기술. 예, 나무 기술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오늘. 그리고 좀 있다가 일단 나무 기술 말씀드리고 좀 있다가 또 다른 거 합시다. 예. 이거 일단 캡처는 해 놓을게요. 캡처. 추천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추천 아닙니다. 관심 주 소개시켜 드립니다. 소개. 잠깐만요. 이게 제가 좀 왜, 왜 이거를 말씀드리는지 말씀드릴게요. 이제 아까 전에 브리핑할 쪽에, 음, 이 증권사에서는 향후에 이제 바이오 쪽이 좋을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바이오 쪽, 성장주에서 바이오 쪽이나 저는 이제 성장주 쪽에서 뭐가 좋을 것 같냐면 메타하고 메타버스 하고요. 게임이 좋을 것 같아요. 바이오도 좋을 것 같지만, 어, 이 메타나 그 게임 쪽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6월 5일날뭐 하죠? 네. 애플. MR. 그죠? 애플 MR. 그 다음에 6월 달 일정에 제가 이제 어저께 정리하면서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도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자, 이해했으면 7번 한 번만 찍어보세요. 이해했다 7번. 네. 이해했다 7번. 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첫 번째는 6월 5일날 애플에서 이제 MR 기기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그뭐 MR, XR 뭐 이거 관련이고. 그 다음에 6월 달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어,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성장주 섹터 쪽을 봐야 되긴 하는데, 성장주딱3개예요 바이오, 메타 게임이에요. 네. 바이오 메타 게임.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에코나 얘네들은 빠지죠. 에코 프로 빠지잖아요, 그죠? 네. 빠집니다. 참고하시고 빠져요, 빠져. 음, 큰 문제 없습니다. 음,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 그, 예전에, 뭐, 대성홀딩스, 그 다음에 다우데이터, 이, 런 애들, 조만간에 한번 합시다. 네. 조만간에 할 자리가 좀 오긴 왔어요. 어. 자, 그 다음에, 채취 PT 관련해서 이슈 언제까지 있죠? 아시는 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샘 올트만 아저씨, 언제 오죠?